두 번째 시구는 한국 영화 배우 장혁이 공을 던졌습니다. 새 액션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의 주연 장혁이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우수 액션 시네마상도 수상하고 수만 명 앞에서 한국인으로서 시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.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라는 영화를 또 영화제 초청을 받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같이 이제 동시 개봉을 하게 돼서 한 달 전에 이제 LA에서 프리미어를 하고 이번에 뉴욕에서 이제 또 영화제에서 또 수상을 또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또 영광스럽게 받게 돼서 이렇게 기분 좋게 오게 됐습니다. 이 한국의 날인 만큼 열심히 잘 던져서 스트라이크 꼭 잡겠습니다. 화이팅!